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인성사가 100년 전에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법인성사가 내 스스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져야 한다고 봐요. 그러니까 경계를 만날 때마다 내가 법계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수행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나의 본래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게끔 해서 법신물자리와 합일되는 거.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 항상 은혜 수용료를 발견해가지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감사불공하는 거. 이것이 또한 양계의 인증을 받는 중요한 법인성사의 하나의 축이 되죠.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사실은 이 100주년 맞이하면서 이것이 먼 나와 떨어져 있는 우리 선진들의 일이고 나와는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법인성사가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것이 바로 또한 요새 말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시훈련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상시훈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온전한 생각, 그건 뭐냐면 법신물과 하나 된 생각, 모두가 하나인 그 자리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항상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길, 은혜의 수용료를 발견해서 감사불공하자는 것이 이게 상시훈련의 핵심인데 또한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법인성사를 이루는 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종국사님이 말씀하신 그 상시훈련을 나의 삶 속에서 충실히 실현하는 것이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도들의 각오가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삶 속에서 나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그 공부, 그걸 전 교도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은혜의 수용료를 발견해서 감사불공하는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. 그것을 다짐하는 지금 기도를 지금 하고 이 100주년 법인 기도 해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음계 인증을 받는 것과 양계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교도들이 지금 유무님을 가지고 지금 전 교구 교도들이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.